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매실청 담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일이 매일 전화받는 일입니다. 스마트폰 두 개 가지고 이거 받다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요즘은 매실철이라서 그런가 매실청 담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뭐 지금까지 매실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설탕을 적게 쓰면서 매실청을 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실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속구리에다가 그걸 말릅니다. 물기를 빼는 거죠. 수분을 또 빼고 큰 병 있죠. 이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20리터 유리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럭집에 가면 그걸 팝니다. 시장 가면 크럭집에서 20리터 국화병, 이제 국화 모양이 그려 있다가 국화병입니다. 국화병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거기다가 매실을 넣고 매실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이제 넣는 거. 그게 지금까지 담는 매실 식초 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죠. 매실이 만약에 10kg라 그러면 설탕도 여러분들은 10kg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설탕이 몸에 안 좋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매실 10kg에 설탕 10kg를 쓰면 그걸 우리는 1: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0.8 쓴다. 그러니까 10kg 할 때 나는 8kg밖에 안 쓴다. 8kg도 설탕입니다. 그래서 매실을 할 때 설탕을 하여튼 줄여야 되는데 설탕을 좀 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매실 10kg에 설탕 하나 5kg 정도를 하게 되면 매실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식초로 청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설탕을 안 넣을 수도 없고 또 덜 넣어버리면 매실 상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먹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이걸 상하지 않게 하는 거는 뭘까요?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실청을 담을 때 미생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설탕 반만 해도 얼마든지 매실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실 10kg 여러분들 있죠? 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설탕 5kg만 쓰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한 4kg 정도만 큰 다라이에다가 매실 10kg를 넣고 그 다음에 설탕 4kg를 거기에 같이 붓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범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큰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제 20리터 병에다가 붓고 남은 1kg는 맨 위에다가 싹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 미생물을 사용한다 그랬죠. 어디에 사용하느냐, 언제쯤 사용하느냐. 자, 미생물을 사용할 때 이렇게 큰 다라이에다가 매실 10kg 하고 4kg 설탕을 넣을 때 그때 미생물을 넣어야 됩니다.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 종자균이죠. 그걸 넣어가지고 같이 버버립니다. 같이. 그리고 그걸 또 큰 유리병에 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설탕을 뿌릴 때 설탕 1kg 남은 걸 위에서 이제 뚜껑 닫듯이 뿌리죠. 이제 뿌리는데 그때 또 미생물을 조금 위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설탕이 녹으면서 그 미생물들이 밑으로 쭉 가시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그 미생물은 바로 이거죠. 황세란 유인균입니다. 유익한 인체균. 이게 바로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탕을 절반만 넣고도 아주 맛있는 그런 청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균이 나옵니다. 이 유인균, 이제 황세란 유인균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균 이름을 유원 플러스 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요거보다 양도 좀 더 많죠. 많고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양 통도 좀 훨씬 이 한 배 반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물론 가격도 한 배 반 정도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조금 이제 비싸긴 비싼데 요거보다는 이게 업그레이드 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는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시던 뭐 이걸 사용하시던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매실 10kg에 설탕 5kg만 넣고도 아주 맛있는 매실청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안 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으면 그 물을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이제 막 설탕을 범벅했을 때는 단맛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 몸이 후들리는데 이거는 아주 그 매실의 그 아주 청량감 이제 그런 맛들까지 다 살아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균 얼만큼 넣느냐? 아까 이제 매실 10kg 균 저 설탕 전체가 다 5kg 들어가죠. 15kg니까 요 안에 유인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스푼 요 스푼이 1g짜리 스푼입니다. 요걸 15스푼만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5g만 넣으면 됩니다. 이걸 한 그릇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15g만 넣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맛있는 매실청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도 줄이고. 네, 자, 더 자세한 문의는 여긴가 여긴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아는 요걸 발효를 굉장히 잘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